이번 에피소드에서는 SSH키, SSH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쓸 때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소통하는 암호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ED5519로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예요. ED5519 이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SSH 웹 암호화 알고리즘이죠. 그렇죠? 할 때 주로 사용됐던 알고리즘이 옛날에는 DSA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었고 지금은 대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RSA, 우리가 공부했던 RSA 방식이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로거리듬 이죠. 디스크리트 로거리듬 방식인데 이거는 키 사이즈 정도 돼요. 굉장히 키가 크죠. 그래서 컴퓨터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런 단점을 해결한 것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일리티 커브 방식입니다. ECDSA 그런 데 있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추천하고 있는 것이 ED5519 연습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것도 일리티 커버랑 거의 알고리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 이름이 의미하다시피 트위스티드 에드워드 커버라고 하는 데서 유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리티 커버 방식인데 커버 모양이 좀 달라요. 일리티 커버도 사실상 커버 자체가 일리틱은 아닙니다. 그죠? 이름만 일리틱이에요. 이름만 더하기고 이름만 곱하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위키피디아 내용을 보시면 Twisted Edward Curve 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걸 봐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수학 공식은 좀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읽고 내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 읽고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Math Behind Bitcoin and Elliptic Curve Cryptography Explained Simp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영상이 나온 지는 좀 됐을 거예요. 보면 2018년 8월에 나온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수학적 이 커버, 이 커버에 있는 수학 공식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영상을 찾아서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하 이런 개념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커브에서 수학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개괄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괄적으로만 공부 그런 전체적인 수학에 대해서 그냥 관심은 있는데 암호학자까지는 내가 관심이 없다 라고 할 때 이 정도 영상으로 충분해요. 다섯 번째에서 넣습니다. Mathematics, Math Behind Bitcoin and Elliptic Curve가 되어있죠. 그런데 나는 암호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Elliptic Curve Point Addition 이게 8년 전에 나왔던 것도 있고 그리고 Elliptic Curve에 대한 이 양반의 설명도 괜찮아요. 컴퓨터 파일 이분 설명도 괜찮고 밑에 있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Elliptic Curve Cryptography for those who are afraid of math 괜찮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나온 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요거 정도 관심 있는 부분들 Elliptic Curve의 수학적인 원리 공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봤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파고 들어가게 되면 도저히 진도가 안 날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그만뒀습니다. 이분 수업이었나요? 이분 수업이 또 상당히 괜찮고 하여튼 일리틱 커버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설명들은 유튜브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